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해군 기지는 1년여 전에 준공됐지만 강정마을 주민들이 받는 고통과 갈등은 여전한데요. 원희룡 지사가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구상권 철회와 사면 복권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보도에 김현선 기자입니다.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은 철회하고 사법 처리 대상자는 사면하겠습니다.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출범을 축하하면서 강정마을 문제에 대한 대선 공약을 최우선적으로 이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도민사회에서 여러 차례 건의해온 데다 정부 협의와 국회 절차를 거쳐야 하는 다른 공약들과 달리 대통령이 결단만 내리면 실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숱한 시간을 기다려온 강정 주민들에 대한 공약부터 최우선순위로 이행에 착수해 주기를 바라고, 바로 그에 대한 후속 조치에 저 자신부터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제2공항에 대해서는 새 정부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투명한 절차로 주민 의사를 반영한다는 입장도 제주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전제 내지는 주문 사항들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빠른 시간에 확인 작업을 거쳐서 정상적인 궤도로 추진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바른정당의 대선 참패는 준비 부족 때문이라고 진단했지만 인위적인 정계 개편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집권 여당과 정부가 어떤 길을 갈 것인지, 거기에서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기 위치를 바로 세우는 그러한 일부터 현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희룡 지사는 야당 도지사의 한계를 우려하는 시선을 의식한 듯새 정부 핵심 참모진과의 정치적 인연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이성문 제주도 교육감이 교육자치 확립과 제주 국립회사고 설립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이성문 교육감은 건의문을 통해 제주특별법을 통해 물꼬를 튼 교육자치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한 행정과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고 국가 해양산업 발전을 위해 제주의 해양 인재를 양성하는 국립해사고등학교를 설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치분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제주를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구체적인 공약 내용과 실현 과제를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참여정부 당시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가 무늬만 특별도에 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제도적 완성을 약속했습니다. 당초 출범 취지에 맞게 외교와 국방, 사법 등을 제외한 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해 명실상부한 자치분권의 시범도를 완성하겠다는 겁니다. 제주가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갖고 자치분권 시범도로서 기능을 제대로 할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 국가사무 이양에 따른 예산 지원과 국세의 지방세 이양 추진,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부활도 주민투표로 결정하도록 자치조직권 특례 규정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특례는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입법권과 조세 법률주의와 어긋날 수 있습니다. 결국 제주특별도에 헌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지금 현재 법령 체계 속에서는 상당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령상의 우리 특별자치도 지위가 아니라 헌법상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나. 문재인 대통령이 환경총량 내 개발과 생태 공유화를 보장하는 특별자치도를 공약하면서 청정과 공존이라는 원희룡 도정의 미래 비전에도 힘이 실릴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행정기관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섬 지역에는 주민들에게 청소를 맡긴 뒤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국토 최남단 마라도에 지원된 청소 비용을 주민이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찬영 기자입니다. 하루 평균 2천여 명의 관광객이 찾는 국토 최남단의 섬 마라도.
관광객들을 위해 섬에는 공공화장실 2개가 설치됐고 청소 비용이 지원됩니다. 그런데 리사무소 사무장이었던 41살 김모 씨가 이 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진짜로 청소한 사람이 잘 써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청소한 사람하고 이름 올라간 사람하고 돈 받은 사람이 틀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비리라 해가지고. 김 씨는 지난 2015년부터 서귀포시 대정읍에 마을 주민 2명을 청소부로 고용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들에게 2년 동안 지급된 청소비는 2,800여만 원. 그런데 김 씨는 주민들의 신분증을 빌려 통장을 만들어 청소비를 받은 뒤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작 이곳 화장실 청소는 자신의 식당 종업원으로 고용한 불법 체류자 중국인 부부에게 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청소를 할 주민을 구하기 어려워 어머니에게 청소를 맡긴 뒤 돈을 줬고 식당 직원들은 도와줬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직원분들이 좀 오래 도와주셨어요. 이제 어머니가 이제 바다에 갔다 오시고 힘들고 이러니까 저희도 가족같이 이렇게 지내고 해가지고. 경찰은 김 씨를 지방재정법과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 같은 사실을 묵인한 당시 이장 60살 김모 씨도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제주시 조천읍의 한 분양형 호텔 투자자들이 호텔 영업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제주시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호텔 측이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다 소송을 피하려고 또 다른 법인을 만들어 편법으로 영업권을 넘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시는 보건복지부의 유권 해석을 받은 뒤 허가 취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에서 야생 진드기에 물려 걸리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로 인한 올해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SFTS는 치료제나 백신이 없기 때문에 야외 활동을 할 때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보도에 김항석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의 한 병원에서 SFTS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여성이 숨진 것은 지난 9일. 최근 고사리 채취와 반농사를 짓기 위해 야외 활동이 잦았던 이 여성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집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이번 후에도 고열과 혈소판 감소 등의 증세를 보이다 폐혈증이 심해져 결국 숨진 겁니다. 열나는 거가 제일 중요한 증상이고 그 열이 확 나기 전에는 근육통이나 무슨 뭐 관절통 같은 증상 같은 게 살짝 있어서 사실 흔한 감기랑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지난달 제주도 전역을 조사한 결과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와 대정읍 신평리 등의 숲길에서 1제곱미터당 30여 마리의 야생 진드기가 발견됐습니다. 제주에서는 지난 2013년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3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이 가운데 5명이 숨졌습니다. 올레길 산책이나 고사리 채취 시에 옷깃을 꼭 여미도록 하고 진드기 기피제 등 사용을 통해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수칙입니다. SFTS의 경우 아직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 보건당국은 야외 활동 시 긴 옷을 입어 팔다리를 가리고 잔디와 직접 접촉을 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지난달 도의회 상정이 보류됐던 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도의회에 상정됩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 동의안을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의회는 안건 심사에 앞서 오늘 토론회를 열어 도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여느 대형 산불 현장이 마찬가지지만 이번 강릉과 삼척 산불에서도 헬기가 진화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강풍을 타고 산불이 번질 땐 헬기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기도 해 헬기를 타고 정비하는 이들은 늘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김인성 기자입니다. 이른 새벽 강릉 산림항공관리소. 산불 진화용 헬기들이 출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강풍 때문에 몸을 가누기도 힘든 상황에서 산불 현장을 취재하던 그 순간. 바로 위 공중에 떠 있는 헬기는 더 강하고 어디로 불지 모르는 바람에 맞서야 합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항공기가 통제가 안 되면 자칫하면 또 그런 일도 있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강릉 같은 경우에도 너무 많이 불어서 조금이 아니죠. 아주 많이 힘들었습니다. 삼척에서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있었던 만큼 출동 전 마지막 점검을 벌이는 정비사도 더 세밀하게 살핍니다.
어제같이 이제 그런 이제 안타까운 사고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업무에 임하는 거죠. 마침내 출동 명령이 떨어지고 헬기들이 하나둘 굉음을 내뿜기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 새벽 5시 25분입니다. 일출과 동시에 시야가 확보되자마자 산불 현장으로 투입되는 겁니다. 일출에 출동해 일몰에 귀환하는 힘든 일정이 반복된 지 연속 나흘째입니다. 같이 타고 있는 승무원들끼리 잘 협심을 해서 자기 역할에 충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연속 나흘째인데 좀 피곤하지 않으세요? 뭐 다소 뭐 피곤하지만 안전운항하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강릉과 삼척의 산불 현장으로 투입된 헬기들은 인근의 저수지에서 물을 담아 편대 비행을 하며 강풍을 뚫고 산불 현장에 물을 퍼부었습니다. 헬기가 가장 필요했던, 그러나 헬기가 뜨기 가장 위험했던 나흘의 시간은 민가의 피해를 막고 소중한 살림을 지키기 위한 사명감이 빛난 시간이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네, 오늘은 집에서 나오실 때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북부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국제적으로 1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10에서 40mm가량의 비가 더 내리다 늦은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비가 그친 뒤에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일부 지역에는 짙은 안개가 머물면서 차량 운행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출근길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은 모습이지만 낮 기온은 어제보다 8도가량 내려가면서 고온 현상은 주춤하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오후부터 다소 짙어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어제 초여름 수준의 날씨를 보였던 북부 지역은 비가 내리면서 다소 서늘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부 지역의 기온은 종일 18도 내외를 오르내리겠고요. 남부 지역 현재 기온 18도에서 19도, 낮 기온은 19도에서 20도가 예상됩니다. 동부 지역도 아침까지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지만 낮에는 평년 기온을 3도가량 밑돌겠고요.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늦은 밤까지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섬 지역의 기온 17도에서 19도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지 않겠습니다. 물결은 남쪽 먼바다와 제주 앞바다를 중심으로 점차 높게 일겠고요. 현재 김해공항에는 운고와 저시정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그 밖의 공항에도 안개가 낀 곳이 많은 상황입니다. 네, 다행히 이번 주말과 휴일에는 맑고 따뜻한 날씨를 보이면서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의붓 딸을 성적으로 학대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황미정 판사는 지난 2015년 자신의 집에서 10대 의붓 딸에게 성행위가 담긴 동영상을 보여주는 등 성적 학대를 한 48살 김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성교육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학대 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올 들어 제주에서 차량 단독 사고로 숨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30명 가운데 10명이 차량 단독 사고로 숨졌습니다. 지난해에는 교통사고 사망자 80명 가운데 14명이 단독 사고로 숨졌는데 경찰은 과속과 졸음운전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올해 마늘 수매 단가가 지난해보다 1,000원 낮은 1kg에 3,2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마늘제주협의회는 예년에 비해 밭대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가격 전망이 불투명하지만 계약 단가보다 낮으면 안 된다는 회원들의 의견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제주산 마늘 생산량은 3만 톤으로 지난해보다 4.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진에어가 제주와 일본, 동남아를 잇는 부정기 노선을 개설합니다. 진에어는 다음 달 초까지 제주와 태국 방콕 노선에 주 4회 운항하고 다음 달에는 일본 후쿠오카와 베트남 비엔타이안에, 7월에는 베트남 하노이에 부정기편을 운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에어는 사드 배치로 줄어들고 있는 중국인 대신 일본과 동남아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최종안이 다음 달에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오는 17일 행정체제 개편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어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중순에 최종 보고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용역을 맡은 제주발전연구원은 현행 유지와 행정시장 직선제,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세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택 경기가 주춤해지면서 건축허가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1분기 제주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은 3,400여 동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늘었고 착공은 2,500여 동으로 1.4%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지난해 1분기 증가율 51.3%에 비해 건축허가 증가세가 대폭 둔화된 것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